두 명이 숨진 경기도 양주 LP가스 폭발 현장에서 잘린 가스관이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가스를 새어나오게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주택 두 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폭발 사고 현장. 건물 잔해와 함께 가스통과 끊긴 가스관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합동 감식을 벌인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잘린 흔적이 있는 가스관을 발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을 맡긴 경찰은 고의 사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가스관을 훼손했고 이곳을 통해 집안에 가스가 누출돼 큰 폭발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뜯겼다라고 보거나 잘린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가위로 자른 건지 뭐 칼로 자른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져간 거죠. 전문가들은 집 두 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정도의 폭발 규모를 봤을 때 집안에 다량의 가스가 누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kg 거의 대부분이 가스가 누출되어야지 이 정도 폭발이 가능할 것으로. 계란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냄새로서 가스의 누출 여부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또 폭발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집주인 이모 씨의 시신 주변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남긴 유서인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